금수저 8회. 황태영은 어디론가 납치돼 간다. 이승턴이 전기 충격기를 꺼내자 무서워하는 아주이 승천은 호신용으로 샀다며 주희에게 준다. 황태영이 끌려온 곳은 재벌과 아미쿠스란 모임이다. 아미쿠스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는 사람들. 서준태는 황태영이 간다고 하자 술을 건넨다. 술에 약을 타서 황태영은 정신을 잃고 환각 상태가 된다. 나 회장을 죽였냐는 질문에 난 황태영이 아니라 이승천이라고 답한다. 황태영은 나주희가 이승천에게 죽는 악몽을 꾼다. 우여진은 황현도를 찾아가 서준태가 황태영을 납치하고 약을 먹인 것을 얘기한다. 태영과 약혼하고 싶다는 우여진. 황현도는 태영에게 수갑을 채우고 살인자 취급을 했다는 이유로 서준태를 검도로 때린다. 하라는 건 뭐든지 다한 준태에게 왜 그러냐는 영신에게 주인 물어뜯는 사냥개는 필요 없다는 황현노. 나주희는 저렴한 호텔방에 머무른다. 캐리어에는 오빠가 인연을 끈참여 준 5억이 들어있다. 아미쿠스 입회 선물이라며 태용에 관심 있는 누나가 상한가 작전 주식을 선물로 준다. 승천이 아빠는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친 손 때문에 웹툰을 그리지 못하게 됐다. 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웹툰을 그린다고 하자 아빠는 승천을 타이른다. 오여진은 이승천이 나 회장을 죽인 걸 안다고 승천에게 얘기한다. 주희가 모르게 하겠다고 한다. 준태는 태용이 승천이라고 했다는 말에 의심한다. 나 회장의 피가 묻은 황태용의 옷을 벼룩시장에 올린 걸 서영신에 알게 된다. 주희를 만난 태용은 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네가 알던 승천이 아니라고 한다.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나주희는 자리를 뜬다. 앞으로 너 부담스럽게 하지 않을게. 불편한 얘기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전화 받아. 우리 친구잖아. 주희야,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너가 부르면 어디든 달려갈 테니까. 김 집사는 나 회장의 죽음에 대해 알려면 돈을 가져오라 한다. USB 방송국을 갖게 된 서준태. DSP 개국을 맞아 기업 PR 광고 계약을 해준 황현도. 서준태는 황현도 앞에서 자신의 첫 작품을 내놓지만 황태용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광고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적선하듯 땅바닥에 떨어진 사탕을 줍는 아이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나눔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태용의 말에 모두가 수긍을 하고 서준태는 태용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는다. 우여진이 망고빙수를 먹는 카페에 승천과 주희가 들어온다. 서준태를 감시하던 태용은 우여진의 전화를 받고 주희를 만나러 간다. 나주희는 승천과 5억이 든 캐리어를 끌고 아빠의 죽음을 알기 위해 김집사를 만나러 간다. 급하게 달리던 차에서 주희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리지만 김집사가 태용을 보게 된다. 김집사는 태용을 보고 주희를 의심하며 건널목을 건너다 트럭에 치여 사망하게 된다. 주희, 태용, 승천 모두 충격을 받고 태용은 이 일이 황현도가 꿈인 일이란 걸 직감하고 황현도를 만나러 간다. 서준태는 북과수의 태용의 오드를 결과에 대해 서영신의 전화를 받는다. 아빠에 대한 의혹을 듣지 못한 채 김집사를 119에 실려보낸다. 서준태는 의미심장하게 황현도에게 간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5억이 든 캐리어가 없어진 거란 주희와 태영. 서준태는 황현도를 찾아 아들 태영의 옷에서 나 회장의 피가 검출된 것을 빌미로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 돈 가방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승천이 괴로워하자 내 돈이 아니었나 보다며 승천을 안심시킨다. 다친 손 얘기를 꺼내자 승천 엄마는 눈물을 흘린다. 승천은 그 모습을 본다. 부자가 되고 싶냐는 알렉스 금수저가 보인다. 서준태는 황현도에게 맞은 걸 황태용에게 되갚는다. 미국에서 황태용이 저지른 총기 사건이 서준태가 한 짓이라고 나온다. 준태가 태용에게 네가 한 거라는 말을 꺼낸다. 우여진이 나주희의 캐리어를 끌고
나주이를 만나러 왔다. 나주이는 캐리어 흔적을 보고 확신하지만 우여진이 캐리어를 열고 각이거라고 확인시킨다. 미안하다는 나주이에게 중학교 때 기억을 떠올리며 돈 필요하지 않냐고 묻는다. 돈을 꺼내 주려 하자 나주이가 받으려고 한다. 주려다 마는 우여진 나주이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다. 주이의 캐리어를 끌고 길거리로 나온 우여진은 노숙자 아줌마에게 캐리어를 준다. 캐리어를 뒤진 아줌마는 큰 돈이 있는 걸 보고 놀란다. 황현도는 나 회장의 피가 묻은 태용의 옷을 입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다. 태용이 황현도를 만나 왜 그랬냐는 말을 하지만 황현도는 미국으로 가라고 말한다. 태용은 미국에 가기 싫다고 하지만 신문기사를 보고 서준태의 의혹을 풀기 위해 가기로 한다. 나주이는 호텔비를 계산하니 남은 돈이 거의 없다. 이때 황태용이 미국으로 떠난다는 문자가 온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찰나 나주이가 달려온다. 멀리 가는데 배웅은 해야지라며 아쉬움을 표하지만 김집사의 말을 떠올리며 주인은 탑승하려던 황태용을 부른다. 김집사가 말하려던 나 회장이 죽은 날 온 사람이 태용인 걸 눈치챈 나주이. 나주이는 태용에게 설마 네가 우리 아빠를 죽일지 몰랐다며 통곡을 한다. 수행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나주이. 세월이 흘러 2022년 5월 황태용이 노숙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 나온다. 이승천이었던 황태용이 반가워하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